이번 영상은 한국의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제 채널의 주제였던 여행 관련된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니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번 올려본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SBS 뉴스 채널에서 나온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뉴스는 꽤 중립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지하철, 특히 서울에 있는 지하철은 장애인들이 한마디로 휠체어 같은 거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도록 불편한데,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말레이시아만도 못한 정도로 불편한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한국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에 가면은 자동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데, 그때 한 번은 제가 목동에서 서울 삼성동 코엑스까지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가 애기였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간 적이 있는데, 강남까지는 지하철이, 차가 꽤 막히니까 지하철로 한번 가봤는데, 제가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왜냐면은, 지하철역에서 힘들게 엘리베이터를 찾으면은, 엘리베이터 앞에 줄서 있으면은, 아줌마나 아저씨들, 특히 좀 나이 많은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새치기를 합니다. 새치기를 해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뭐 미안한지 저보고 타라고 했는데 자리는 없고 이런 식으로 아줌마들이 끊임없이 새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보내고 또 엘리베이터가 또 오면은 아줌마가 어디서 나타나 또 나타나가지고 또 새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뭐 그런 상황이 생기고 어쨌거나 결국은 힘든 가파른 계단을 유모차를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여러 번 해서 힘들게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는 싱가포르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유모차를 끌고 어딜 돌아다닌다는 거는 말을 안할 정도로 엘리베이터가 잘돼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는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계단만 있는 구간이 많은데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 시민들을 운동시키려는 건지 후진국이라 돈이 없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단만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아줌마 또는 중년의 남성 여성분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장악을 하기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베이터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든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이 엘리베이터를 독점하기 때문에 참 장애인 입장에서 또는 유모차를 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이건 뭐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통 계단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에스컬레이터로 다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정말로 유모차 또는 휠체어만 또는 정말 노약자가 다니기에만 적합한 이동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항상 엘리베이터는 비어 있고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 항상 다 계단입니다. 뭐 시민운동을 알아서 시민들이 하니까 제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에스컬레이터를 다 설치를 하고 엘리베이터도 좀 확충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시민 의식입니다. 이게 제가 뭐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 사람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가령 버스 정류장에서 시각 장애인이 서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동시에 5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다음 버스를 뭘 기다리냐, 그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고 합니다. 비장애인인 장애인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이든 뭐든 간에 일단 장애인이 오면은 먼저 피합니다, 자리를. 그런 굉장히 큰 시민의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저는 이게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에서의 문제인지, 가정교육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화의 문제인지, 관습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한번 제가 그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쉬라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제가 느낀 그 정말 한국에 살지 않는 그냥 외국에 살고 있는 교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